동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조PD입니다. 형님 일단 이거부터 찾으세요. 아니 뭐야 이거. 오늘 저희 있다 욕하마에 왔는데 네.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뭐하고 계셨나요? 아 우리가 그치 좀 많이 안, 못 찍었지. 그 호텔을 다니면서 호텔을 좀 리뷰하는 좀 영상을 좀 가끔 찍었는데 좀 그 시간이 오래되긴 했네. 아니 일단 나 이걸 좀 보고 있었어. 우리 이번에 리패키지 앨범인데 이게 나온단 말이야. 네. 너무 잘 나왔어.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데요? 어. 오. 너무 좋네. 어때? 너무 좋은데요, 느낌이? 그 잡지 그러니까, 커버 같아요. 너무 잘 나왔네. 우리 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. 맞아. 이렇게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이렇게 살았다. 열심히 살고 있다 진짜. 진짜 오늘 제가 형 이제 며칠 동안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. 여기까지 와가지고 콘서트 지금 하루에 두 번 하시고 새벽 1시인데 쉬지도 않고 이렇게 또 일하시는 거예요? 아니 이게 또 뭐 일이라면 일인데 어쨌든 이게 나오기까지 제대로 올라갔는지도 마지막까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12시에 이게 나온 거거든? 이거 체크하고 또 우리 팬분들이 반응 팬분들의 반응이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 해가지고 체크를 좀 하고 있었지. 어? 형 그거에 앞서서 오늘 요코하마 콘서트 후기도 좀 궁금해요. 아, It's cost 내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솔로 공연을 하는 거였거든. 물론 이제 콘서트는 아니지만 노래는 한 11곡에서 12곡 사이 메들리까지 좀 있어가지고 준비하는데 솔직히 너무 설레이는 거. 너무 설레이면서 긴장도 되면서 팬분들은 알아. 나는 되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좀 어느 부분에서 되게 내성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혼자서 내가 무대를 한 적이 거의 없거든. 거의 아예 없지. 그래서 이제 은혁이랑 같이 이제 유닛을 만든 거고 이번 계기로 한번 팬콘, 이제 팬미팅 겸 거기 좀 많은 팬콘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밴드분들하고 이제 편곡을 좀 많이 바꿔가지고 편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너무 막 믿기지가 않은 거야. 너무 재밌고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나 혼자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설레이면서도 긴장도 되면서도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오늘 너무 행복했지. 그래서 이번에 드레스 코드가 옐로우야. 내가 노란색을 되게 좋아해.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지만 노란색도 되게 좋아하고 요즘에는 핑크도 되게 좋아해. 그렇게 좀 밝은 색들을 좀 찾아다니는 그 느낌 같아 내가.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딱 드레스 코드를 옐로우로 설정을 하고 이제 공연에 올라갔잖아. 딱 처음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가 공연장이 또 농구장이야. 이 가로로 길어. 근데 노란색을 입은 우리 이제 팬분들을 내가 처음 본 거야. LA 레이커스인 줄 알았어. 저번에 이제 우리 이클립스 투어가 선글라스인데 알 하나 빠진 게 드레스 코드 뭐 파랗게 뭐 칠하는 거 우리가 이제 펄 사파이어 블루니까. 근데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한번 드레스 코드를 한번 해보고자 이제 이번에 오실 때는 옐로우로 좀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하고 했는데 옐로우로 다 딱 등장하자마자 딱 일어서시는데 다 하나씩 옐로우가 있는데 난 농구 경기장에 온 줄 알았어. 그래서 그게 조금 색달랐고 되게 재밌었고 오늘 2회 공연 했는데 너무 재밌게 하고 너무 감사하게 잘 끝낸 것 같아. 그리고 또 2회 차 때는 이제 은혁이도 와줘가지고 응원 와줘가지고 재밌게 잘 했지. 너무 저도 이제 1회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정말 그 팬분들도 너무 이렇게 즐겁게 보시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저는 살짝 형님 마지막에 끝날 때 살짝 울컥하신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맞나요? 울컥했지. 당연히 울컥하지. 왜냐면 물론 19년 동안 하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은데 또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주시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앞으로 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지. 정말 좋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려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.
네, 하여튼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주제는 또 이제 호텔 리뷰잖아요. 그래서 한번 리뷰 시작해 주실래요? 일단은 여기 호텔이 요코하마 웨스틴 호텔이야. 그 9월에 이 근처에서 우리가 요코하마 팬미팅을 했어. DNA로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팬미팅을 했는데, 그때 홍콩에서 우리 슈퍼주니어 스핀오프 콘서트 끝나고 여기로 바로 넘어왔어. 그래서 우리가 2시간인가 3시간밖에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. 그날도 이제 하루 2회 공연이었는데, 이제 사람이 잠을 자야 좀 뭔가 에너지가 생기고 뭔가 이 집중력이라는 게 생기잖아. 그래서 이 호텔에 와서 단 3시간 머물렀던 기억이 있는데, 호텔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 나 이 호텔에 저번에 3시간밖에 묵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로 왔는데, 일단은 뭐 보면은 얘가 거실 이제 물이 있고 여기인데 양말이 있는데 양말 이렇게 입고 놔두고 똑같아. 당연히 뭐 컵 여기 왜 휴지가 있고 여기 있지? 내가 뭘 빼진 않았는데 모르겠어. 아, 여기 커피 포트 뜨거운 끓일 수 있게 차 마실 수 있게 하고, 여기는 뭐 항상 뭐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넣어달라고 하긴 해. 무조건 내가 라면을 한 그릇 안 먹는데 해외 나오면은 무조건 먹으니까. 오늘 아침에 조식에서 가져온 달걀 달걀 있고 청국 달걀 있고 커피, 에스프레소 있고, 그리고 여기가 냉장고, 그리고 항상 넣어달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틴. 프로틴 있고 항상 내가 하는 이제 팩, 달에 하나씩 하는 팩 있고, 이제 물, 그리고 어제 마트에서 사온 딸기 있습니다. 뭐 내가 뭐 크게 뭔가 요구하진 않아.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,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구하진 않고. 아,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 화장실이 있네. 그래서 손 씻고, 근데 여기는 뭐 아직 써본 적이 없고. 그리고 뭐 여기 테이블 원형 테이블이 있고, 그리고 뭐 여기가 거실. 근데 이 의자가 되게 편하더라고. 이렇게 돌아가는 거.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나? 호텔에 인테리어를 굉장히 조금 유심히 좀 보는 스타일이야. 그래서 예전에 토론토인가 어디를 호텔에 갔는데, 거기 호텔의 그 구조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 집 거실도 그렇게 만들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 가면은 좀 그런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기도 하고. 그래서 여기는 뭐 소파, TV는 안 보지만. 그리고 항상 이제 운동 끝나고 먹는 아미노 바이탈, 아미노 바이탈 무조건 먹고. 근데 이 테이블이 굉장히 철? 철 같은 테이블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이 의자가 굉장히 편해. 아,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의자가 되게 예쁘고 괜찮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1인 소파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체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, 뭐 한번 이쁜 게 있으면 사볼까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, 난 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하나 사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야. 진짜 내가 필요할까? 얼마나 쓸까? 얼마나 내가 이용할까? 그래서 조금 사는데 조금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. 그래서 이걸 이게 이렇게 뭐 컴퓨터 하나 뭐 커피를 마시는 그런 테이블인지는 모르겠는데, 무드등 있고 여기도 무드등 있고 조명 있고 뭔지 알지? 뷰도 한번 보여주세요. 좀만 뒤로 가실래? 더 뒤로 가실래? 와,
고마마의 밤입니다. 우와. 잘 안 나오지? 하나도 안 보여요. 어. 한숨 때문에. 뭐야. 귀신이다. 귀신이다. 나는 뭐 항상 좀 이렇게 닫고 있는 편인 것 같고. 근데 여기로 들어오면은 이제 방입니다. 똑같아. 여기 뭐 침대. 저는 침대. 잘 나오나요? 너무 잘 나옵니다. 아, 여기서 지금 이틀째 지금 자고 있고 오늘까지 자면 뭐 한 3일째 자고 내일 또 이동을 합니다. 근데 이런 건 진짜 이렇게 한 세트로 뭔가 있는 것처럼 딱 누르면은 딱 켜지고 하면은 다. 요즘에 그 뭐라고 하지? 스마트 전구인가? 네, 스마트로 해서 뭐 어플로 해서 이렇게 연동이 되더라고요. 나는 좀 그런 거 잘 못하기도 하고 좀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좀 편하긴 하겠다. 자기 전에 불 끄러 가고 그러지 않아도 편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 거울이 근데 왜 이렇게 있을까? 뭐가 있어요 안에? 없어. 아무도 없어요? 그냥 그런구나. 근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? 그럴 수 있겠다. 있고 이제 여기가 욕실입니다. 와, 욕실이 정말 으리으리하네요, 형. 네,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고 여기는 다리미 있고 옷 걸어놓고 다 똑같죠, 뭐 캐비넷이고. 이걸 다 넣을 만한 짐을 풀진 않으니까. 그렇고 여기가 이제 욕실이 여기서 반신욕도 했고 항상 이게 로망이 있어요. 뭔지 알아? 이 세면대 두 개 있는 거. 항상 이게 로망이 있어. 미국 같은데 큰 집은 항상 꼭 두 개 있더라고. 무조건 두 개잖아요. 이게 로망이 있어.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결혼한 부부들 보면 양쪽에서 같이 동시에 이빨 닦잖아요. 저도 약간 그런 로망이 있긴 해요. 아, 그래? 근데 이것도 꼭 필요할까? 청소를 두 번 해야 되잖아. 맞죠. 호텔에서만 그냥 느낌을 주고 집에 가서는 그냥 살고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변기까지. 변기. 네. 중요하죠. 네, 제일 중요하지. 제일 중요한 곳이지. 이 타일도 되게 예쁜 거. 뭐 이 정도가 오늘의 요코하마 웨스트네 소개해드릴 만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? 어때요?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요코하마에서 제가 팬콘을 솔로로 이스트 코스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됐고,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제가 어디에 호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어디에서 이렇게 자는지 어디에 뭘 먹는지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이제 곧 오사카로 전 이동을 합니다. 네, 오사카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또 제가 뭘 하는지 좀 공유도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오늘 와주신 많은 여러분들, 저희 애니분들, 엘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. 진짜 오늘 매일 느끼죠. 매일 느끼는 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진실되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,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, 앞으로도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들 잘 자요. 사랑합니다.